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al! 토요일 시간에 또 돌아왔군요.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우리 쇼다운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것단 시간. 아, 이 시간에는 음악이 쭉 이어져요. 예, 30분 내내 고막이 쉴 틈이 없어질 겁니다. 고막을 털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죠. 10대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기 위해 돌아온 우리 청춘 절정의 소년들입니다. TNX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와우, TNX. 원래는 6인조입니다. 네, 네, 오늘은 최태훈, 우경준 두 분과 함께 할 건데 각자 인사를 좀 계속 네.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네. 안녕하세요. TNX에서 최태훈, 아, TNX 최태훈이고요.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TNX에서 최태훈을 맡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TNX 우경준입니다. 이제 저는 팀에서 이제 래퍼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준 군은 이제 저번에 왔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데뷔 하자마자 왔죠, 그죠? 네. 어, 태훈 군은 방송 혹시 들었나요? 네, 들었습니다. 어, 어땠어요? 어, 그때 성준 저희 멤버 중에 성준 형, 성준과 경준, 네가 왔었는데 어, 되게 잘 했었고 저도 꼭 나가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어, 아, 와보니까 어때요? 어, 저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몇 살이에요, 태훈 씨는? 저 22살입니다. 동갑이에요. 경준이랑 다. 네. 아, 네. 그렇구나. 선생님 네. 오늘 교복, 이번 컨셉이 교복입니까? 어, 풀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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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컨셉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차려입으니까 뭐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 약간 중학생 느낌처럼 되게 애따 보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딱 저 들어오자마자 두 분이 딱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어, 학생들이 왜 견학 왔나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자 TNX가 데뷔곡을 내고 약 9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야, 공백기가 좀 있었네요. 9개월이면 그동안 네, 어떻게 지냈는지. 네. 어, 저희 아무래도 공백기 동안 다음에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랑 연습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전에도 계속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 아, 그랬구나. 축하할 일 있네요. 서울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네.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루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네. 그만큼 가요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어. 너무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우리 그 싸이가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박지상 씨께서. 네. 예, 예. 뭐 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던가요? 어,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신인상 받고 나서 어어. 이제 다 같이 이제 멤버들끼리 소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소고기 집 가서. 소고기 집 가서 소고기를 먹었어요? 아, 네. 어, 그때 한 분밖에 안 사줬어요. 그러면 싸이가? 아, 워낙 바쁘시기도 하셔서 네. 네,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아, 저희 이제 상을 받았을 때 어, 이제 시작이라고 어, 앞으로도 겸손하게 잘 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우리 TNX 두 분이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TNX의 신곡 요걸로 한번 들어보면서 홍보를 해봐야겠죠? 네. 네, 제목이 어떻게 되죠? Love or Die입니다. Love or Die. 어떤 곡인지 홍보하세요. 어, 네, 제목 이름처럼 이제 사랑 아니면 안 된다라는 뜻의 Love or Die. 네, 그죠? 강한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이고요. 이모 힙합 장르입니다. 이모 힙합이 뭐예요? 이모, 어. 고모 뭐 이런 이모가 뭐예요? 감성적인 힙합. 네, 뭐 약자구나 이게 지금. 이모셔널. 이, 아, 이모셔널의 약자 앞에 그걸 이모 힙합이라 그래요? 네. 어,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재밌다. 난 이모라 그래갖고 아. 이모가 음악을 참 잘하시는 분이니까 음악을 만드셨구나 그랬더니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감성적인 힙합 네. 이것도 우리 작사에 어, 싸이 사장님도 참여를 했어요. 어, 네 맞습니다. 그분이 또 한 감성 하시잖아요. 네. 이모 힙합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네. 어, 이번 신곡에서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각자 어딘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이제 경준?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흐름 때 이제 딱 휘가 혼자서 이제 안무랑 이제 그 흐름 부분을 부르는데 거기가 이제 어 뭔가 안무하고 노래랑 같이 했을 때 너무 멋져가지고 휘가 할 때? 네. 어, 본인 아, 생각에 개인적으로? 네. 본인 부분이 아니고 휘의 부분이 네. 킬링 포인트야? 네. 퍼포먼스가 멋있게 맞아요. 나온 퍼포먼스가 어. 너무 막 네. 잘 어울려서? 네, 네 맞습니다. 와 우리 어, 경준 군은 얘기할 때 지금 좀 전에 지금 네. 제 한 질문에 이제를 한 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아, 네.
이게 비하인드 약간 썰이 있는 게 저희끼리 뭐 얘기를 하거나 혹은 뭐 언어 같은 걸 배울 때도 이제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긴장했을 때 하더라고요. 앞에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시동을 거는 것처럼. 지금 긴장 안 했잖아요. 괜찮잖아요. 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병준이가 오히려 지금 경력자인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태호는 어디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원래 같은 파트를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파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경준 이 파트에 경준 파트 첫 번째 벌스 원 파트가 좀 킬링 포인트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불러봐요 그 부분. 네. 에이, no one knows your line 또 내 맘에 흉터 남기지 너를 봐도 무너짐에 묻어진 너의 같은 go 너와 다른 모습을 하고서 요를 원한 need 같은 말에 내이면서 톤 좋다. 감사합니다. 좋아. 이번엔 타이틀곡이 하나 더 있네요. 더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와, 다른 곡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곡 제목은 이제 I need you라고 I need you. 네.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이제 뭔가 딱 그 제목 그대로 이제 너가 필요하다. 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어요. 너가 필요하다. 이거는 뭐 힙합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이모 힙합이에요? 약간 R&B결 힙합 약간 네, 믹스된 거입니다. 둘 중에 아마 한 곡을 고르라 그러면 어떤 곡을 고르실 것 같아요? 경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Love or Die가 좀 더 Love or Die. 태훈은? 저도 Love or Die. Love or Die. 네. 그러면 일단 Love or Die를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NX의 신곡입니다. Love or Die. 좋다 노래. 제가 지금 Love or Die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살짝 봤는데 예. 현장이 되게 멋있네요.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찍은 거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찍은 거예요? 저희 캘리포니아 LA LA에서 찍었습니다. 네. 네.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LA. 네. 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TNX 멤버 두 분이 직접 골라온 노래들로 우리 쇼다런들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고털성은 우리 태훈 씨가 골라온 곡이에요. 아, 네. 아이돌이란 꿈을 갖게 해준 곡이라고 하는데 직접 소개해 주시죠. 멋지게 이제 DJ 본인이 DJ 됐다고 생각하시고 곡을 네. 제가 저희 아이돌이란 꿈을 갖게 해준 곡은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이란 곡입니다. 요. 오케이. 야, 근데 엑소가 이 노래가 나오면서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때 딱 보면서 완전 막 다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때 제가 춤에 관심을 엄청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네. 엑소 이 춤, 으르렁 춤을 보면서 네. 그 전에는 아이돌 꿈이 없었어? 아이돌이란 꿈 자체를 몰랐고 그 전에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춤을 접하고 나서부터 꿈을 갖게 됐었어요. 몇 살이에요 그게? 제 기억으로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3년 발매됐던 으르렁. 네, 5학년입니다. 5학년 때. 네. 와, 그 전까지는 원래 혹시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아니요 크게 꿈 같은 건 없었고 네. 관심 있는 게 이제 그냥 재밌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그건 이제 5학년 후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었는데 4학년 때는 원래 취미로 시작을 했었다가 점점 하면서 축구가 너무 좋아져서 잘하는가 보구나 운동을 하려다가 이제 그만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스포츠가 이것저것 많이 한 분인 수영도 하고 사격도 하고 양궁도 하고. 네. 근데 축구는 전문적으로 배웠었는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취미로 그냥 네. 그랬구나. 어느 정도 해요? 축구 지금은 이제 크게 막 아니 이게 떠들어야 돼. 잘하면 잘한다고 떠들어 놔야지 나중에 뭐 또 예능이라든가 요때 이제 한 번씩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축구 좀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적 없죠? 본 적 있습니다. 같이 해본 적 있는데 어때요? 솔직히 그냥 거기서 거기 이게 제가 풋살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풋살과 축구는 또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잘하지 확실히 확연히 다른 면이 있죠.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이강인 선수 얼굴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축구를 할 때 그 이강인 선수님을 봤었어요. 실제로가 아니라 그분이 성장하는 하는 플레이 과정도 보고 네. 슛돌이도 이렇게 쫙 네, 보고요. 봤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경규 씨는 어떤 운동 좋아해요?
어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 때 잘할 것 같은 게 날렵한 얼굴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호주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농구를 했었습니다. 아 농구를 네. 아, 농구에 조금씩 했었죠. 다 우리 어, 남자애들은 잘 농구 다 조금씩 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잘하냐는 거지. 요즘 막 슬램덩크 바람 일어나고 지금 요새. 아 네. 아 제가 그때 지금은 좀 잘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 제가 5학년 때 그 MVP 상을 또 트로피를 하나 받았던 그 정도로 잘한다. 농구 얘기는 좀 이따가. 아 네. 그 선곡이 농구 때문에 한 게 있다면서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태훈 씨가 자칭 인천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아 네.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자랐습니다. 와 그럼 인천을 대표하는 우리 연예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어 거기에 이제 후발주자가. 아 네. 되는 거죠? 네. 인천 어디서 태어났어요? 저 병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계속 자라온 곳은 작전동입니다. 작전동. 네. 아 그렇구나. 인천의 아들이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자 우리 태훈 군이 네. 아이돌의 꿈을 꾸게 된 바로 그 계기가 된 노래 엑소의 네. 으르렁 쭉 들어볼게요. 네. 자 다음 곡은요 우리 경준 씨가 고른 곡인데 가장 자신 있는 댄스 커버곡을 올라오셨습니다.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뉴진스 님들의 디토입니다. 오호! 네. 이거 핫한 노래인데요. 네, 맞습니다. 와, 이따 후렴 부분에 한번 보여 주시면 제가 찍어 놨다가 네. 예, 제가 이렇게 컬투쇼에서 했다는 것도 올려 놓으면 네. 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핫한 노래를 다 듣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들어요. 네. 커버도 다 같이 해보고. 시간 나면은 이제 커버도 막 따서 네. 해보고 합니다. 유진스가 좀 많이 요즘에 이런저런 노래 하이보이도 그렇고 뭐 이토도 그렇고 아 한 번씩 그게 걸그룹 노래가 핫한 노래가 나오면 자기들끼리 커버를 이제 따서 해보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올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같이 올릴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올릴 때도 누가 있고. 누가 잘 따요 이거 안무? 그래도 저랑 경준이가 네. 아 그래? 네. 와 이따 그럼 둘이 같이 좀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나 알려줘야 돼. 왜? 네? 아 저는 이 이토는 안 했어? 안 해서 아 네. 그럼 뭐 내가 경준만 네 그래 무대를 한번 모셔서 우리 경준이의 커버를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가시면 돼요. 와우. 와우. 라타타타 울린 심장. 야. 난 좋아. 와 잘하네 역시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 되게 귀여운 안무를 알고 있는데 좀 약간 뭔가 힘이 좀 느껴지네요 느낌. 멋있네요 멋있어. 경준 씨가 좀 약간 그 샤이보이로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좀 낯을 좀 많이 가린 스타일이에요? 네 엄청 심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아이구나 그 I가 100%가 떠가지고 아 이쪽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뭔가 최대한 이 뭔가 활동하면서 뭔가 최대한 그거를 뭔가 숨기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또 끼가 나오니까. 네. 그거는 즐기는데 낯은 가린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태훈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에. 이인데 생각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70몇 퍼센트가. 아니 외향적이네. 네. 그렇구나.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 그룹이 되니까 또 합이 잘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아. 야,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어울리게 혼자 있기예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뭐해요? 그냥 혼자서 그냥 생각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책을 본다든가 뭐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가만히 있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멍 때리는구나. 네 멍 때리면서 뇌를 비워내는 거죠. 네. 태훈이는 혼자 있을 때 뭐해요? 근데 저도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오히려 주변에 영향을 줄까봐 혼자 있는 스타일이고요. 만약에 그냥 적당한 스타일, 아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저는 그냥 뭐 재밌는 걸 본다던가 재밌는 걸 한다던가, 한다던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구나. 약간 좀 그래도 혼자 있는 걸 방해할 그 서로의 시간을 좀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숙소가 꽤 조용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엄청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 않아? 경준이가 이제 숙소에서 좀 떠드는 친구 중 한 명. 어 그래요? 네. 아 같이 있을 때는 좀 떠들긴 하는구나. 아 네. 네. 엄청. 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좀 친해지면 네. 뭐 이렇게. 네. 그렇구나. 경준 씨가 눈오리 만들기가 겨울 한정 취미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야 몇 개까지 만들어봤어요 눈오리? 저희가 이제 멤버들하고 이제 450개까지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 뒷산 뭐 어떤 공원이 있었는데 숙소 거기, 근처에? 네 거기 위에다가 이제 딱 450마리를? 네 맞습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이제 봤으면 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 이제 봤는데 눈오리가 몇 개 없어져가지고 이제 나무를 봤는데 이제 거기 던졌던 자국이 던진 자국이 눈싸움 하듯이 이렇게 나무에 던졌던 네. 아 눈오리로 눈싸움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큰 눈사람은 안 만들고 이것만 만들었어요? 네. 하루에 50개 만드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물어보네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3시간 정도? 다 같이 가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저희 현수랑 휘랑 경준이랑 매니저랑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네. 매니저가 같이 가서 만들었어요? 네. 그 역할 분담이 돼 있었더라고요. 아 네. 눈을 뭉쳐서 좀 주면 네. 찍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럴이 한번 됐었던 게 현수 저희 멤버 중 현수가 그 눈오리를 탁탁 해서 여는데 바로 만들어지고 하더라고요 공장처럼. 그게 그 영상이 엄청. 그러니까 450개 만들어지는 거지. 네. 야 어디 납품하는 줄 알았었겠어요. 자 우리 뉴진스의 디토를 쭉 듣고 올게요. 네. 자 다음 곡은 리더인 우리 태훈 씨가 네.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송을 골라왔습니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응원송은 부석순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의 부석순 선배님과 영지 선배님 피처링하신 곡인 네, 파이팅 해야지라는 곡입니다. 오, 제목에서부터 이미 뭐 네. 응원송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아 네, 완전 파이팅 넘치는 곡이고요. 와.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네. 우선 노래 자체가 엄청 텐션이 높고 그렇죠. 네,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힘들어서 골렸다기보단 그냥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뿜고 싶어서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리더니까 네. 파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죠. 네. 아 리더로 태훈이가 뽑힌 어떤 뭐가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그 네, 따로 몰라요. 들은 건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냥 갑자기 네가 리더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긍정적인 면 때문에 선택을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자 리더로서 이건 꼭 공식 질문입니다.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멤버.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멤버. 신경이 많이 가는 거. 챙겨줘야 되는. 아 챙겨줘야 된다. 좀 챙겨줘야 되는 멤버가 있는지. 저는 경준이나 현수? 오. 경준 옆에 있어요? 예, 아, 맞다. 예, 예. 네, 오케이. 경준이하고 현수? 네. 뭐 어느 그래서 딴 남보다 좀 손이 갑니까? 이게 손이 간다라기보단 챙겨주고 싶다로 좀 가면 경준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낯도 가리기도 하고 네. 워낙 오랫동안 같이 많이 지내오다 보니까 경준이가 여기서 어떤 걸 신경을 쓰는구나 혹은 배려하는 거네. 네, 그런 걸 좀 알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챙김을 생각을 하게 되고 현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오래 지낸 적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리더네. 네. 리더가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네. 친구가 선뜻 이런 걸 얘기를 못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오히려 나서서 얘기를 해주고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거죠. 와 경준 씨가 보기 만약에 경준 씨가 리더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저는 태훈이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잘하는 것 같아요 태훈이가? 네. 저희 애들 중에 가장 뭔가 리더를 제일 잘하고 이제 다른 멤버들 엄청 잘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네. 어때요? 뭐 이런 칭찬 익숙하지 않아요. 좀 해줘요 서로 이런 거. 아, 네. 네가 리더해서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그래야 또 이게 자존감이 뿜뿜합니다. 네. 네. 태훈 씨가 샵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을 때도 제일 먼저 받고. 네. 와. 이거는 이제 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 아니요 정해져 있진 않은데 요새는 어떤 순서가 이렇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제가 한 두 번째나 들어갈 때도 있고 세 번째 들어갈 때도 있고 좀 다 다릅니다. 아 요새는 좀 다 달라졌고. 네, 제일 네. 먼저 일어나는 멤버 누구예요? 저예요. 네. 아 네. 왜요? 왜 일찍? 제가 알람을 좀 잘 듣기도 하고. 아 좀 예민하거나 잠귀가 밝고. 네. 그렇기도 하고 스케줄을 갈 때 새벽 이나 아침 일찍 가는 스케줄 많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일어나서 씻고 멤버들을 깨우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리더는 리더네. 경준이 몇 번째로 일어납니까? 저는 이제 한 네 저도 생각보다 다른 멤버들 비해서 빨리 일어나는데 한 화장실 쓰는 게 달라요. 네 그 네, 네. 그래서 좀 빨리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 그렇구나. 우리 그 멤버 우리 리더 태훈 씨가 TNX 규칙을 하나 만든다면 네. 따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지 추가로 이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 저 요새 계속 경준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숙소든 사옥이든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차지. 네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차면 좀 이걸 빼서 갈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거의 뭐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경준이가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슬 보면 차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치우겠지 하고 딱 보고 있으면 안 치우고 넣고 누르더라고요. 눌러 담죠. 그죠? 눌러 담죠. 네.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들면 이게 아직도 남아 있다.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저 네. 생활을 하시는 살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제가 그걸 많이 갈아주기도 네.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와이프는 그 누르는 힘이 좀 많이 없어서 저는 제가 꾹꾹 눌러다 보면 더 담을 수 있다. 아. 그럼 그냥 꾹꾹 눌러 저도 누르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누르는 스타일이고 해달라 그러면 해주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딱 쌓아놓으면은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경준이도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당신은 이걸 갈아 하는 거고요. 아 근데 이게 왜냐면 그 저희가 쓰레기 그 박스가 좀 커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차는데 이제 경준이 같은 경우에는 묶을 수 있을 딱 그 마지막까지 넣어버리더라고요. 알뜰하네. 네. 한 번씩 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부석순의 영지 피처링 파이팅 해야지 쭉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요 우리 경준 씨가 아까 살짝 얘기했던 농구 얘기가 나옵니다. 농구 하기 전에 들으면 왠지 이 농구 경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곡을 추천해 줬어요. 자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이제 NCT U 선배님들의 Universe Let's Play Ball입니다. 네. 농구 아까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네. 무슨 상이에요 그게? 그 MVP 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디서 누가 주는 상이에요? 이제 Most Valuable Player라고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선수 이제 팀에서 제일 가치 있는 선수한테 주는 상입니다. MVP. 네. 아까 무슨 Valuable 아네 N이 뭐였어요? Most MVP, MVP, 네. Most Valuable Player. 네, 네. 아, 어디 외국에 살다 왔어요? 네, 제가 호주에서 10년 동안 살다. 아, 발음이 남달라가. 네, 멋있어요, 경준 형 할 때. 호주에서 멤버들이랑 쉬는 날 농구를 좀 합니까? 이제 요즘은 자주 못 하긴 하는데. 겨울이니까 이제. 네,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는 거 직접 봤어요, 태훈이? 같이 한 적도 있어요. 어때요? 네, 잘해요? 아. 확실히 농구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면 그 실력은 많이 죽을 수는 있는데 폼은 잘 안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해왔던 게 있어서. 그러면 뭐 멤버들 축구는 태훈이, 농구는 뭐 경준이. 맞습니다. 네. 주축 멤버네요, 두 분이. 근데 이제 농구를 또 하면 저보다 이제 잘하는 또 준혁이가 있어가지고. 아, 네. 준혁이가 준혁이도 농구 잘하죠. 선수 네. 생활을 했었어. 진짜? 네.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봤어요? 극장 가서? 사실 안 봤습니다. 네. 책으로도 안 읽었죠? 네. 재밌는데. 아 노래는
노래는 있죠. 네. 네, 노래는 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네. 박상민 선배님의 노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NCT U의 Universe Let's Play Ball 들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막을 털어볼 노래는요. 바로 TNX가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의 곡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자, 음악 주세요. 이게 어떤 컨셉이죠? Tomorrow by Together네요. 투바투의 Sugar Rush Ride라는 노래인데. 네.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어떤 섹시한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몽환적이면서 섹시한 컨셉? 네.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지금 저희는 다양한 컨셉을 다 하고 싶긴 한데 이번에는 네, 약간 이런 컨셉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준도 똑같은 생각?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멤버에서 가장 섹시한 멤버 누구예요? 저는 경준이요. 오. 경준이도 그냥 인정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저도 뭔가 섹시라는 뭔가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뭔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는 본인인 것 같아요? 저 아니면 태훈이지 않을까? 네, 둘이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자, 하고 싶은 컨셉으로 다시 네. 한번 또 우리 대중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때는 컬투시의 완전체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희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제 또 직접 여기 방청객들 앞에서 툭 쫙 이렇게 네. 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TNX의 롤모델 가수인지 물어보네요.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챌린지 찍자고 음성 편지를 한번 남겨볼까? 이건 너와 네. 자, 경준. 네. 이제 빼고.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 이제 그냥 해. 괜찮아. 언젠간 이제 틱톡에 뭐 챌린지에 찍 게 된다면 제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고요. 이제 꼭 한번 보고 싶고요.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의 롤 모델 중 하나입니다. 네. 태훈이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네, 저희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선배님들 저희랑 챌린지 같이 찍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용기들 많이 냈네, 진짜로. 우리 경준이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TNX가 올해는 어떻게 또 성장할 것 같은지. 아, 네. 네, 저희 TNX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컴백을 앞두고 있고 네, 그만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달려보는 TNX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광고를 듣고 와서 마무리 인사 나눌게요. 네. 광고요. Here we go. 너의 blood my mind, love or die. 넌 날 망쳐가, but I don't mind. 좋은데 아파. 자, TNX의 Love or Die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가고 있어요. 자, 30분 동안 TNX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준이가 인사하면서 네. 인사를 나눌까요? 네. 멋들어지게. 이제 저희 TNX Love Die 이제 Love Never Dies 미니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I Need You 네, 저희 더블 타이틀 곡인 이제 Love Die I Need You 많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to all our global fans out ther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we hope to see you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so much for the love and support, and 지금까지. TNX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